네버 빈지 다이어트 100만 독자의 식습관을 바꾼 초간단 멘탈 트레이닝 글렌 리빙스턴 지음 조경실 옮김에 대한 책을 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음식 탐닉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어쩌면 음식이 탐닉한다는 개념이 여러분에게는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우리 문화가 사실 그런 습관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맛 좋은 음식에 탐닉하는 경험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식품 회사들은 인간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것 같은 식품, 곧 고열량의 중독성이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부류의 식품은 수익성도 매우 높아서 당분간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것만 같군요. 안타깝지만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들의 경제 현상을 멈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한때 나라의 위상이 결정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족 국가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더먼 곳까지 군대를 보내려면 그런 능력은 필수였던 것이죠. 가공하지 않은 식재료를 가지고 다니며 이동 중인 군인들이 먹이기에는 어려웠으니까요.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고 노동이 세분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직접 사냥을 하고 곡식을 추수하기보다는 단 하나의 일에만 온종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대가 간편한 고열량의 음식이 문명사회의 기본 조건이 된 것이죠. 비록 지금은 대체할 만한 더 좋은 것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국가의 존속 및 경제적인 우위가 식량 가공 방식에 좌우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 문화 근간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대적인 의약품이 개발되기 이전에 유행병이 만연하던 시대에는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 대다수가 기아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최근에야 가능해진 일이었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는 음식을 낭비하는 일을 죄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흰 밀가루와 백설탕 같은 사치품을 소비해서 얻게 된 뚱뚱한 몸과 포동포동한 얼굴을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여겼고요. 이러한 힘들이 작용해서 요리법이 발달했고 사회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설탕, 소금, 기름 등이 많이 들어가서 보상중추를 강하게 자극하는 음식은 어이없게도 맛이 좋다는 특성까지 합쳐졌고요.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사회를 위협한다고 얘기해 되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쫓아내야 했고요. 게다가 당시에는 억압해야 할 조건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요즘은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용납이 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장려할 일도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개인주의 부족의 생계를 위협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과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기꺼이야 외톨이가 된 기분 정도겠지만 그때는 손 밖으로 나갔으니 널 죽여야겠어라고 몰아붙이는 시기였어요. 특정한 시간대에 정해진 종류와 많은 양의 음식만 먹을 수 있었고 모두가 먹는 걸 나도 먹어야 했어요.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먹자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은 문화에 뿌리박힌 과식에 대한 선호가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래서 꿀꿀이가 힘을 얻게 된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 보상중추를 강하게 하는 식품, 그렇죠. 사회 및 가족 차원에서 음식을 탐닉하는 조장 분위기, 그리고 명절 기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의 섭취를 강화하는 전통,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암묵적인 문화, 남들과 다르게 먹으면 따돌림 당하게 된다는 암묵적인 위협, 그렇네요. 잘 지적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식에 대한 중독이 빠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누군가 마약이나 알코올에 탐닉할 때 그의 선택은 사회적인 압력과 기준에 반하는 행동이 되죠. 그러다가 행동을 멈추면 그 사람은 다시 사회적인 기준선 안으로 들어가서 사회에 쉽게 흡수됩니다. 하지만은 음식 중독에 있어서는 정확히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식 중독자는 계속 형편없이 먹도록 사회상 우리 문화가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면 그들은 사회의 압박과
기존에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셈이요. 음식 남용을 멈춘다는 것은 타인과 부딪히거나 껄끄러워질 상황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외식하러 갈수 있는 식당이 줄어들고 식료품을 사러 갈 가게도 줄어듭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너도 남들처럼 먹으라며 압력을 넣을 테고요. 예로 들수 있는 상황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절제의 만족감, 그리고 후드하의 열광. 감사하게도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음식에 걸려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찾는 도피처라고 할 만한 곳도 생겨났고요. 전체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울부짖고 있는 꿀꺽이고 깨깨 소리를 인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사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라 해도 문제를 낼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딜레마를 의식하는 한 여러분은 썩어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꿀꺽이가 깨깨 될때 주위의 문화와 식품 산업의 목소리를 그냥 인지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나는 두번 다시 꿀꺽이 죽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꿀꺽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푸드 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회 구조 자체가 녀석의 욕으로 받쳐주고 있고, 또 꿀꺽이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꿀꺽이 죽을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꺽이의 생각은 틀렸어요. 식단 계획을 철저히 지키고 적절한 영양분만 섭취하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자, 식탐을 없애는 이런 뒷마당에 난, 불에 물을 끼얹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야 집이 통째로 타버린 일이 없겠죠. 음식에 탐닉하는 일은 불 속에 기름을 끼얹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뿌려서 불을 끄면은 그 식탐을 없애면은 서너 군데 타다가, 만채와 약한, 불씨만 남았다가 결국에는 모두 꺼질 겁니다. 하지만 연기를 들이마시면 잠깐의 희열을 맛본 뒤에 더큰 문제가 남게 되겠죠. 이번에는 식탐을 없애고 얻게 되는 만족과 푸드 하이를 통해서 얻는 열광의 감정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감은 원하는 누구나 맛볼 수 있는 평온하고 부드러운 마음 상태입니다.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서 소리 질러야 할것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고 아니죠. 안정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굳건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행복에 대한 이상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반면에 열광은 본질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꿀꺽이는 후드하이 상태가 결국 없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먹자고 미칠 듯이 깨깨대면서 흥분 상태를 늘리려고 하죠. 열광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쾌락인 횟수가 늘어날수록 내성이 생길 일정의 강도와의 효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소전의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꿀꿀이는 다음 식사에서 꿀꿀이 죽을 더 많이 먹으려 하죠. 이렇게 해서 제일 나쁜 음식을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자신감, 건강, 장기적인 관점에서 얻는 행복감을 잃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폭식했을 때 자는 방법은 처음 실수를 저지르면 여러분은 분명히 꿀꿀이겠어.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너는 규칙을 어겼어. 규칙을 어겼어. 봤지? 식단 계획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내급인지 어겨있는 따위는 개나져버려. 나를 조절하려면 다른 걸 찾아봐야 할 거야. 등등등 신난다. 파이팅. 이랬네. 이런 택틱 소리는 사실상 다른 말보다도 타격이 큽니다. 꿀꿀이 죽을 한 입만 먹었을 뿐인데 사태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젠장망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데, 에라 모르겠다. 수사, 수법을 무시하기. 에라 모르겠다. 수법을 인지하고 무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내법인지 의교인 접근법의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군요. 이 수법이 무엇인지 일단 알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문화가 뚱뚱고시 사고를 조장하다 보니까 처음에 알아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소위 전문가로 가는 사람들이 완벽해지려하기보다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완벽주의가 오히려 폭식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과학적인 증거까지 들먹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매우 다른 전략을 움직여야 합니다. 폭식하기 전에는 우리가 짠 식단 계획은 100% 완벽한
최종벌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자, 폭식하지 않는다고요. 폭식 후에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식단 규칙을 연습했지만은 또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시 예, 결혼할 준비를 해야겠죠. 두 번 다시 폭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꿀꿀이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을 혼동해서 식단 계획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집어치우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음식을 마구마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완벽주의는 왜 최선의 전략일까요? 식단 계획을 짜고 반드시 지켰다고 다짐하는 행위를 결혼 서약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다음 같은 결혼 서약을 하는 부분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생일이 다가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원한 이 한눈 팔지 않겠다고 100% 약속하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80%입니다. 예정되는 10년 후에는 누구랑 자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솔직히 주의까지 하고요. 당신은 내가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렇죠? 당신 안에 꿀꿀이가 결혼서약을 하면 보여질 일입니다. 이런 의의 없는 결혼서약을 하는 상대를 받아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식단 계획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맹세하려는 거죠? 불확실성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꿀꿀이에요. 꿀꿀은 우리의 자신감이 아주 조금만 흘려도 금세 알아채고 성스러운 약속 자체를 찢어내려고 한다고요.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사고 실험. 80%의 서약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약혼자가 평생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90%까지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95%는 어떤가요? 99%는요? 불처럼 타오르던 사랑이 다 싸늘해졌죠? 결혼서약의 기본은 완벽함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약점을 들먹인다고 해도 100% 서약이 아니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완벽주의만이 약속을 지키는 도구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노력해보겠다라고 말하며 폭식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옳지 못한 철학이고요. 분명히 할 수 있다가 충동 조절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꿀꿀이는 노력해 보겠다는 마음을 이용해서 식단 계획 자체를 파괴하려 들기 때문이죠. 자, 100%라 이 말이죠. 식단 계획을 100%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폭식하려고 꿀꿀이가 세운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가지고 나의 식단 계획은 100% 완벽하다. 이 계획만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완벽해지려 하기보다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 뒤에는 모든 걸 체념하고 꿀꿀이의 충동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식하기 전에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식욕을 조절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깔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몰려올 것이고 당신은 음식에 탐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는 꿀꿀이의 말을 받아들이는 꼴이 됩니다. 완벽주의. 네가 완벽하지 않다면 결국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야. 음식을 섭취에 관해서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런데 지금 실수를 저질렀으니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거냐. 지금 너는 완전히 통제 불능이야. 나 음식 좀 아기 먹어 치우려. 잠깐 가봐야겠어. 신난다. 당신을 아는 꿀꿀이가. 자, 실수를 저지른 후에 완벽주의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폭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 사용하면 정확히 그 반대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완벽주의를 약속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 여러분은 식습관을 평생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완벽주의만이 식단을 조절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폭식을 저지른 이후에 분석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아닌 꿀꿀이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테고요. 자, 우리는 불안감도 100% 꿀꿀이의 객객 소림을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폭식하지 않겠다는 맹세에 어떤 의심이라도 끼어든다면 그건 모두 꿀꿀이의 객객 소리가 분명합니다. 객객 소리. 폭식하게 될 거야. 좀 먹자. 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죠. 자, 폭식 후에 재빨리 정신을 차리는 전략은
이제 빨리 복식 후에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음식에 손을 대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방향을 다시 조절하고 그런 다음에 두번 다시 폭식하지 않는 거죠. 왜? 꿀꿀이는 우리에게 가두어 있는 게 맞으니까요. 그게 답입니다. 더 이상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방법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수한 뒤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설명과 지도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폭식 후에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식을 한 후에는 꿀꿀이가 실수 위에 더 많은 실수를 쌓아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괴물이 밝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꿀꿀이도 어둠 속의 숨기를 좋아하죠. 꿀꿀이는 우리가 실수한 후 실수에 대해서 꼼꼼히 다지고 파헤치는 면 자신의 속임수가 드러나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한뒤 우리가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한마디 말해서 꿀꿀이는 우리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반성하는 것을 막고 먹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꿀꿀이는 어떻든 자기의 목표를 해서 많이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누구도 식단 규칙을 완벽하게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큰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일련의 법 제정과 다르지 않죠. 성공적인 법률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구조적인 자체의 수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헌법을 처음 완성한 사람들도 미 연방 전체를 다스리는 국법을 의도하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추후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죠. 하지만 헌법 개정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개정 제의, 표결 의회 비준이라는 과정을 따라야 하죠. 이렇듯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들도 주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정신나간 개인이나 단체가 권력을 잡아 제멋대로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식을 한 후에는 제일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식단 계획 전체가 여전히 완벽하고 건강한 상호 방식을 가장 잘 이끌어내도록 구성이 되었나요? 또 멈출 것을 어딘가 수정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식단 계획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꿀꿀이의 깨끗 소리를 듣지 못해서 폭식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꿀꿀이가 슬쩍 흘린 해로운 말을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오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죠. 꿀꿀이의 단순 공격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식단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꿀꿀이의 단순 도발에 넘어갔을 때는 방금 깨뜨린 식단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지키고 꿀꿀이는 다시 우리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폭식했을 때 재빠르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네버빈지 어게인이라고 주장하는 최고의 기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꿀꿀이는 음식을 빼앗기고 다시 우리의 갇히는 게 싫어서 아주 거칠게 꿀꿀댑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분명 넌 나를 영원히 우리 안에 걸어놓지는 못해. 넌 너무 약해. 방금 탈출했던 것처럼 난꼭 다시 돌아올 거야. 지금은 널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복식한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신난다. 한번 실수한 뒤에 이제 다시는 폭식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꿀꿀이의 반응이다. 이 말은 순수히 꿀꿀이의 주장으로 건설적인 건설적인 목적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꿀꿀이는 우리의 행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이런 꿀꿀이를 우리의 가두는 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꿀꿀이의 말의 요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무 약해. 건전하게 먹기 위해서 다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반복해서 무너졌는데도 성공을 위해서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내와 불굴의 정신을 지녔음을 보여주고요. 꿀꿀이의 말만 듣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약한 사람이지만 꿀꿀이를 영원히 우리에 가두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자,
방금 퇴출했던 것처럼 난 또 다시 올 거야. 교도관이 일부러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면 죄수가 두 번 탈륙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 늘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복식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여러분은 먹을 걸 사고 상자에서 꺼내서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모든 과정을 완벽히 조절해 왔으므로 꿀거리를 우리에 가져 놓을 능력도 항상 100%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기자 이 말이죠.